Altus English, High School English 2, YBM 박준은 들어갑니다. 2017년에는요, 70세의 나이로 at the age of 70, Catherine Switcher once again, 다시 한번 Catherine은 ran in the marathon. 그 마라톤이니까 보스턴 마라톤이겠죠. Getting the media attention globally, 전 세계의 주목을 attention, 주목, 관심을 getting, 받으면서 분사 구문은 뒤에 나오면 뭐뭐 하면서 아까 앞쪽에 나오면 뭐뭐 하기 때문에 때문에일 확률이 안 때문에가 좀 어색하면 뭐뭐 하면서로 가면 됩니다. 아니면 앞에 일어났기 때문에 앞쪽에다 나오면서 분사 구문 하는 거예요. 뒤에 있을 때는 뭐뭐 하면서가 가장 흔하고 잘 일치합니다. 뭐로 with the same beep number 동일한 빕 넘버를 가지고 261번 빕 넘버죠. 그 다음에 그 동일한 빕 넘버는 was assigned to her in 1967. 아까 1967년 맞았네요. 1967년에 그녀에게 부여되었던 그 동일한 넘버 261번 that marked the 50th anniversary of her historic marathon in Boston. 2017년이니까 50년 그녀 보스턴에서 그녀의 역사적인 마라톤의 50주기를 마크 기념했다는 얘기죠. 그것이요. 이 앞에 있는 것. At her at 그러니까 261번을 다시 부여한 것. 그녀에게 동일한 부여를 받아서 다시 참석한 것. 앞에 있는 문장 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At her advanced age, advanced age, 그 이미 앞으로 많이 나아간 나이, 그 나이 advanced age 아까 70살 앞으로 많이 갔어요. 0에서 그렇죠. 앞으로 많이 발전한 어드밴스가 발전한 진보한도 되는데요. 여기 멋진 올드 에이지입니다. 올드 에이지. 저도 이제 올드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요. She finished in 4:44:31. 4시간 44분 31초. 와우. 말 그대로 a remarkable achievement, remarkable 놀라운 주목할 만한 성과입니다. 70이시죠. 아, 72셨죠. She had told the media, 매체, 여론에게, 방송, 신문, 매체겠죠. 매체에게 had told, 말했었어요. 자, had told니까, finished 하기 이전에 이미 얘기했어요. That 이하라고. She decided to run in Boston Marathon again. 다시 한번 보스턴 마라톤을 뛰기로 결심했다고 얘기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prove that. 증명하기 위해서. Even people at her age. 그녀의 나이에 있는 사람들조차 70대 이 정도의 나이의 사람들도 could successfully 성공적으로 complete a marathon 마라톤을 complete 완성시킬 수 있다 완주할 수 있다 could 다음에 나오는 동사입니다. complete가 형용사로도 나올 수 있고 동사로도 나오는데 여기서는 지금 동사를 쓰였죠. Now she dreams of another revolution in athletics. 또 하나의 혁명을 꿈꾸고 있습니다. 운동계에서 스포츠에서 by securing acceptance of the notion 개념을 acceptance 받아들이는 걸 securing 확보함으로써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러한 개념을 받아들이도록 만들게 함으로써란 얘기겠죠. Elderly runners should be able to 예전에는 여성 runners였는데요. 이제는 elderly runners 나이에 대한 age에 대한 차별 편견을 깨뜨리고 싶어 한다는 얘기죠. 나이에 대한 unbreakable 깨뜨릴 수 없는 것 같은 stereotypes, 편견을 깨뜨리고자 하는 얘기죠. Should be able to compete, 경쟁할 수 있다 with younger ones. 여기 runners겠죠. 더 젊은 주자들과 경쟁할 수 있다는 notion, 신념, 그러니까 개념, 생각을 인식시키기 위해서죠. In honor of Switcher's accomplishments, 그 스위처의 성과를 기념하기 위해서 Boston Athletic Association, 보스턴 육상 애틀레틱 협회, 그 선수 협회인지 육상 협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보스턴 육상 협회는 선수 협회는 announced it would retire 보스턴 육상 협회일 것 같습니다. announced
공지했어요. 발표했습니다. It would retire. Get the association이죠. Boston Association이 협회가 retire 은퇴시킬 거예요. BIP number 261을 and not assign and would not assign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don't는 아니에요. don't가 아니라 would 다음에 연결된 겁니다. would not assign it. 이 시가 가리키는 건 여기서는 association이고요. 여기는 association이 아니라 BIP number 261이겠죠. To any future runner, 미래의 주자에게 그 261번 넘버를 assign하지, 부여하지 않겠다고 announced, 발표했다는 얘기죠. 그럼 번호를 은퇴시킨다는 얘기는 영구 결번시킨다고 표현합니다. 영구 결번시켰다고 할 때 은퇴시켰다. Retire the BIP number. 결번시킨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영구 결번. 운동계에서 뭔가 명예로운 숫자 그 선수를 기리기 위해서 여기는 스위처 선수를 기념하기 위해서 261번은 스위처의 넘버라고 못 박아둔 겁니다. 더 이상 아무도 보스턴 애틀레틱 어소시에이션이 주관한 대회에서는 쓸 수 없다는 얘기죠. 멋있지 않습니까?